아니 저희도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아니요 그거 다 오해고 루머입니다. 작가님은 저희도 지금 연락이 안 돼서요. 네 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뭐냐 이 빈신 같은 게 나. 아니 그러면 어? 애한테 막 미친놈이 막 해코지하는데 그럼 보고만 있어? 미친 서점 CCTV 파일 다 회수 안 했어? 오늘 오전 어느 맘 카페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아. 고문영 작가는 자신의 출판 기념 사인회에서 이해 못할 폭언과 폭행을 퍼부으며 현장에 있던 수많은 팬들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겼는데요. 아니 다짜고짜 자기한테 사과하라면서 내 머리털을 잡아챘다니까요. 가뜩이 나 탈문대. 미친년 이러면서 웃는데 내가 어찌나 소름이 돋든지. 내가 그날 밤 이후로 밤마다 가위에 눌려가지고. 자자자자 다들 정신 차리고 일단 저 두 분을 찾아가서 위로 굶주려다가 꿀물을 조금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문영 작가의 과거 엽기적인 행적들이 인터넷상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읽어봐. 페어리텔 동화 몰라? 자 너희 10세들은 동화가 뭐라고 생각해? 어? 이즈맨 그때 10세 말해봐. 몰라? 자 어머니 아버님 그 3학년이면 10살 10살이면은 10살이면 10세 예. 굉장히 아니 왜 저게 대체 뭐가 문제야 어? 초등학교 3학년이면은 10살 맞잖아 어? 10세 아동 이게 대체 뭐가 문제야 어? 수많은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던 인기 동화 작가의 섬뜩한 이면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세계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안드리센상 후보에서도 그녀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저기 대표님 어떡하죠? 이번 건 도저히 꿀물로 쉴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어? 우리 이거보다 더 안 난 건데 해쳐봤어. 분명히 소산할 구멍이 있어.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왜? 또 왜? 이번에 나온 신작 좀비아이요. 내용이랑 사파가 너무 잔혹하다고 시민단체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고문영 지금 어딨어? 고문영!